안규배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군 의료 시스템 개편을 위한 민관군 토론회. 군 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군 의료 시스템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저는 과감히 개선되고 우리 장병들이 부모 입장에서 군에 보내놓고 몸이 아파서 오면 안 되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군 의료 시스템 혁신을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 구분 없이 장병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병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병들이 군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때 갖는 불만은 양질의 의료 체계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용이 불편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아픈 이유를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평상시 민간에서는 겪지 않는 일들입니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도 필요합니다. 군 장병들이 이렇게 군 의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기도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아픔을 말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배차 증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방향성은 대단히 맞지만 규모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소방청과 국방부는 인사 교류를 통해 구급활동 실습과 교육체계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구급대가 일반 질병뿐 아니라 이제 외상도 같이 구급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 119 구급대가 분부대에 좀 더 빨리 원활히 들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고. 군 의료체계에서 경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 때문에 이들 경증 환자가 의료 시스템을 편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응급 환자에 대한 관리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화상 장비와 환자 관찰 장치 등을 이용한 군 원격 진료 체계인 LTE 활용 환자 관찰 체계도 소개됐습니다. 현장과 사단 의무대, 군병원과 의료종합상황센터 등을 동시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해 장병들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현재 출혈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간호장교님, 현재 적용 중인 지혈대 위쪽으로 하나 더 적용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후송 단계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진료의 중요성 역시 논의됐습니다. 내년 되면 저희들이 북부 의무사령부에서 수도병원에서 외상센터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합해서 우리 의무후송 항공대와 외상센터 그리고 우리 환자 이동형 이동식 우리 환자 관찰 체계를 활용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군에서 민간 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발생 시점부터 치료 시점까지 장병들이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구체적인 계량화가 필요합니다. 장병들이 절차적 문제와 시공 간의 제약 때문에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군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